두 번째 파트. 참고로 이번 기사는요, 여기 네이버 스포츠 해외 야구 파트 헤드라인에 들어간 거예요. 예, 헤드라인에 올라왔어요. 헤드라인 올라온 기사예요. 나 가끔 여기 헤드라인 몇번 가요. 내가 쓴 거. 솔직히 그래. 응? 기자 5년 차인데 헤드라인 좀몇번 올라가 갈 때도 됐잖아. 응. 몇번 올라갈 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고요. 이제 다저스 지금 투수 상황에 대한 얘긴데요. 결국은 클레이튼 커쇼 또 부상자 명단 같죠? 그래가지고 다저스가 이제 그 선발 투수 자리를 좀 채울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선수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거에 대한 로스터 이동 얘기예요. 그 이제 선수단 전체 로스터 조정이 좀 필요가 했었어요. 왜냐면 그 메이저리그의 로스터 시스템이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액티브 로스터는 25명이에요. 25명이고, 우리나라는 1군 엔트리인 몇명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25명만 출전할 수 있죠, 대타를 합해서.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출전 명단에는 전날 선발 투수였던 투수하고 다음날 선발 투수였던 투수 한명 정도를 빼자, 그렇게 두 명을 빼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그 뭐냐, 외국인 선수도 한 경기에 두 명밖에 못 나오니까 보통 외국인 선수 한명 정도를 그 출전 선수 명단에는 빼놓죠.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신분을 유지하는 인원은 40명이에요. 근데 이 40명은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확장 로스터 시기가 되면 이 마이너리그나 부상자 명단에서 그 단기 부상자 명단, 10일짜리 단기 부상자 명단 선수들까지는 40일 로스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선수들을 확장 로스터 때 호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량에 따라서 안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치료가 더 필요하다, 응? 그러면 안쓸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뭐 굳이 확장 로스터 때안 불러도 그 포스트 시즌 로스터 때 넣을 수는 있어요. 40인 로스터 안에만 있으면. 그 포스트 시즌 25인 로스터에는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스터 조정이 되면요, 그 보통 액티브 로스터 25명 이외에 일단은 그 가벼운 부상을 입은 선수들, 부상자 명단에 가 있는 선수들 몇명 있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보통요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 특급 유망주들이에요. 마이너리그에 있는 이제 상위권 유망주들로 수시로 좀그 콜업해서 부르는 그 마이너리그 옵션을 쓰는 선수들 있잖아요. 막 임시로 불렀다가 내렸다 불렀다가 내렸다, 그렇게 여러 번한거한 시즌을 옵션 한번 썼다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도 40일 로스터 신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승격 경력은 없는데 메이저리그 신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40인 로스터 안에 포함시켜서 그 선수는 장기적으로 메이저리그 불러서 쓰겠다는 거죠. 그 선수들까지가 40명이에요. 그런데 그 40명을 이제 부상 선수들을 좀 포함을 시키면 아무래도 되게 그런 로스터 운영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 마이너리그 시스템도 있고 메이저리그 시스템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마이너리그에 한번 내리면요, 원래는 최소 열흘은 못 불러요. 원칙적으로 최소 열흘은 부를 수가 없지만 그 팀에서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린 지 열흘이 안된 선수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리그로 내렸는데 그 리그가 시즌이 끝나요. 그러면 시즌이 끝나면 열흘이 안 돼도 다시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써서 그 재작년에 다저스가 그 마에다가 그 선발 그 등판 간격 사이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루키리그로 내린 적이 있거든요. 마에다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어가지고. 근데 8월 말에 루키리그로 내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에다는 루키리그 경기에 안 갔고요. 그리고 루키리그 옵션을 쓰고 나니까 한 이틀인가 지나니까 루키리그가 시즌이 끝났어요. 루키리그가 시즌이 끝나버려서 다시 불러올릴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마에다는 그냥 정상적인 선발 로테이션으로 그 다음 경기에 등판했고요. 그 전혀 루키리그 안 가고 그냥 다저스 팀 일정 동행하고 막 그랬어. 그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임시 선발로 불러올렸다가 마이너리그로 안 내려. 아니, 마이너리그로 로스터만 보내. 근데 팀 일정에 따라오라고 해. 그러면요, 보통 그 팀에서 며칠 뒤에 더블헤더 게임이 있는 거예요. 더블헤더가 있는 날에 한해서 액티브 로스터를 25명이 아니고 26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쓰는 팀도 있어요. 더블헤더 때 26명을 쓸수 있기 때문에. 더블헤더가 있는 날에 한해서만. 그래서 보통 그 26명을 쓰는 날 대부분의 팀은 그냥 하루 쓰고 내리래. 임시 선발로 하루 쓰레를 잠깐 불러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임시 선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하여간 그런 일정의 꼼수를 이용해서 불러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리그로 내려서 굳이 그 경기를 내보낼 안 내보낼 거야. 열흘 동안.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10일 부상자 명단을 보내죠. 적절히 아픈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선발 투수는 보통 10일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면요, 딱그 등판 끝나고 나서부터 그날짜로 소급 등재를 시키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다음 로테이션 때 부상자 명단 해지 그한 번만 거르고 부상자 명단 해제해서 복귀할 수 있어요. 등판 한 번만 거르면 돼요. 선발 투수 많았던 다저스가 작년에 그런 꼼수를 썼죠. 10일 부상자 명단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뭐냐. 야, 오늘은 6번. 너가 로테이션 한번 걸러. 해가지고, 부상자 명단 잠깐 갔다 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썼죠. 그렇기도 하고요. 되게 쓰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그 양도 지명. 그렇게 이제 좀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뎁까지 끌어다가 지금 선발 투수를 쓰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던질 애도 부족하고 마이너리그에 있는 애도 있는 마이너리그에서 던질 애도 부족하고 만일 걔네들까지 다칠 경우 걔네들을 메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그 다저스 입장에서는요, 그래 뭐한 트리플 A에 좀 놔둘 투수 아니면 이제 아니면 그 뭐냐 그냥 임시 선발로 한 번쯤 좀 써볼 선수 정도 한번좀 데리고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트에서 양도지명, 디자인드 포 어사인먼트, DFA라고 하죠. 그 DFA로 풀려버린 그 PJ 콜론, 아니 콘론,
콜론 말고 콘론 발음 잘해야 돼요. 바톨로 콜론하고 PJ 콘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양도 지명 선수로 그 공시가 되면요. 그 양도 지명 선수로 공시가 되면 40인 로스터에서 빠져요. 40인 로스터에서 빠짐과 동시에 그 공시를 하는 이유는요. 그 공시를 하게 되면 야, 우리 얘 40인 보호 선수에서 뺐어. 그거예요. KBO 리그 보호 선수 같은 거예요. 그 우리 보류 선수에서 뺐어. 그러니까 뭐 니들이 혹시 그뭐 니들이 데려가서 쓸 거면 니들이 데려가 하고 한 며칠 동안 공시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시를 하면요. 그 일단은 순위가 낮은 팀부터 클레임을 걸수 있어요. 하위권 팀부터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갈 선수가 있나? 그 이제 프런트에서 상황을 봐요. 그래서 마침 우리 팀이 선수 자원이 필요해.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아, 여기 어느 팀인데요. 우리가 그 선수 데리고 갈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바로 이적할 수 있어요. 대가 없이 이적할 수 있어요.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적하는데요. 문제는 그 원래 트레이드를 할때 급부가 좀 있잖아요. 트레이드 때는 서로 선수 교환이기 때문에 뭐 로스터 조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양도 지명 선수로 공시돼 있는 기간에 선수를 데리고 오면요. 일단은 데려가는 팀에서는 잔여 시즌 연봉만 주면 돼요. 잔여 시그 나머지 월급만 책임져 주면 돼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양도지명 선수가 안 되고 FA로 풀려버려요. FA로 풀 그러니까 양도지명 선수 그 공시 기간이 지나버리면요. 그게 풀려버리면 이제 아무도 데려가는 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선수가 선택할 수 있어요. 1. 그 40인 로스터에서 빠져서 마이너리그로 간다. 2. 아니다. 나 FA 선언에서라도 다른 팀을 찾는다. FA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FA가 되면요. DFA 시킨 팀이 잔여 연봉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남은 연봉을 다 줘야 돼요. 그 방출을 시켜버리면. 연봉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려는 팀은 없죠. 근데 이제 진짜 막이 선수는 우리가 돈을 다 줘서라도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돈 문제가 좀 꼬이는 거죠. 자, 그래서 콘론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DFA 선수를 데리고 오면요, 조건이 있어요. 그 DFA로 데리고 온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으려면요, 40인 로스터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40인 로스터 안에 안 넣으려면 또 DFA에서 또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팀한테 뺏기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팔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어떤 그 젊은 선수가 있어요. 젊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지금 액티브 로스터에 넣기는 좀 그래. 근데 언젠간 쓰고 싶어. 근데 마이너리그 옵션이 없어. 마이너리그 옵션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40인 로스터에 굳이 넣고 싶진 않아. 그럴 경우에 DFA를 시켜요.
마이너리그 내리기 위한 조치로 DFA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DFA 했다가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응? 물론 뺏기기도 해요. 뺏기는 선수들 있어요. 뭐냐. 박찬호 선수도 2010년에 양키스에서 그때 DFA 됐을 때, 그때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꼴찌였거든요? DFA 되자마자 바로 클레임 걸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랬을 정도로, 바로 뺏길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부상 선수들은 장기 부상자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기 부상자 명단이 있는데, 지금 다저스의 선발 투수 부상이 5명이에요. 왜 5명이냐면요. 일단은 훌리오 유리아스가 재작년에 어깨 수술 받았어요. 유리아스가 재작년에 어깨 수술 받아가지고 빨라도 올해 후반기에나 올수 있어서 지금 60일 명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아스 빠져 있죠. 유리아스가 빠져 있고, 뭐냐? 유리아스 빠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빠져 있냐면 컷쇼가 일단은 지금 10일 명단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리치 힐, 손가락 물집 터졌죠. 그래서 손가락 물집은 보통 10일짜리 가요. 손가락 물집은 보통 10일짜리 보내요. 그렇게, 응? 손가락 물집 때문에 한 시즌 통째로 날릴 일은 없거든. 그런데 이제 류현진 선수는 일단은 7월 복귀가 예정이 됐고, 마에다도 뭐 빨라도 6월? 근데 6월에는 못올것 같기도 해요, 마에다는. 마에다도 엉덩이 다쳐서 지금 가 있잖아요. 그리고 컷쇼는 이두박근 해결됐더니 이제는 허리야. 컷쇼는 요즘 거의 매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컷쇼는 10일 부상자 명단에 보냈는데, 한 언제쯤은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며칠에 복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컷쇼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10일 부상자 명단에 넣어놓는데, 제가 보기에는 컷쇼도 60일 갈 수도 있어요. 컷쇼도 60일을 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알렉스 우드는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드도 지난번 등판 때 다리에 경련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중도 교체됐어요.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안 들어갔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은 좀그 등판을 늦췄어요. 지금 우드는 등판을 늦춰놓은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복귀 시점은 좀 류현진 선수는 확실해요. 7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류현진 선수는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캐치볼만 하고 있어요. 아직 불펜에서 던지지 않았고, 마에다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마에다는 좀 지켜봐야 되고, 컷쇼도 서두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워커뷸러, 로스 스트리플링, 브룩 스튜어트 이세 명을 불러 올렸는데, 이세명다 오른손 투수예요. 그래서 다저스는 우리 왼손 투수 필요한데, 하지만 훌리오 유리아스는 후반기 못 껴. 유리아스가 일단 전반기에는 못 나와요. 어깨 상태가
지금 일단은 계속 상황을 보면서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아스가 만약에 다시 이제 리앱을 시작을 하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그 되어왔던 그 콘노는 다시 TFE 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이너리그 뎁스 채우기용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이번에 그 콘론의 성적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다저스가요, 그 얼마나 지금 선발 자리가 없냐면요, 스캇 알렉산더라는 구원투수가 있어요. 이 구원투수를요 임시 선발로 투입을 시켰어요 한번. 물론 그날 알렉산더는 길게 안 던졌고요. 길게 안 던졌고 알렉산더는 그 뭐시냐 그 선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불펜 이어 던지기 했어요. 불펜 이어 던지기 했어. 그 정도로 다저스가 지금 선발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데니스 산타나까지 선발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원래 데니스 산타나 올해 AA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AAA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 애를 지금 선발로 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데니스 산타나가 원래 마이너리그에서 처음에 불펜으로 컸다가 선발 수업을 받았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데니스 산타나가 얼마나 자리를 메워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PJ 콘론 왼손 투수예요. 왼손 투수 유리아스가 돌아올 때까지만 딱 자리를 때우면 몸으로 때우면 돼요. 콘론은 유리아스가 딱 돌아올 때까지만 때우고 그리고 딱히 데려가는 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DFA 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콘론은요 북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영국의 북아일랜드 출신이고 그 마이너리그 통산 22승 15패 2.85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매치의 트리플A가 지금 라스베이거스 51스거든요. 근데 그 트리플A 8경기 선발에서 2승 3패 6.58밖에 안 됐어요. 작년까지 더블A에서 엄청 잘했는데 재작년에 싱글A, 작년에 더블A에서 리그를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던 선수인데 트리플A 와서는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치 선발진이 지금 균열이 생겼어요. 노아 신더가드는 부상, 제이콥 디그롬은 투혼, 고군분투, 메타비는 방출. 그래서 콘론이 선발 등판 기회를 얻었는데 두 경기에서 합해서 5와 3분의 2이닝 7실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치가 얘를 굳이 써야 될까? 하면서 콘론을 DFA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굳이 방출할 뜻은 없었는데 DFA 걸었는데 다저스가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다저스가 그만큼 투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마이너리그 뎁채우기용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당장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하진 않더라도 뭐 메이저리그 롱 릴리프나 마이너리그 선발 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DFA 공시된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경우 무조건 40인 로스터에 놔야 되는 규정. 그래서 누군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부상자 선수를 60일 명단으로 보내는 방법을 쓴 거예요. 60일 부상자 명단은 40인 로스터에서는 빠져요. 40인 로스터에서는 빠져. 그래서 이제 그 뭐시냐
그렇다 보니까 이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메이저리그 신분을 보장시킨 채로 40인으로서에서 빼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인데, 그래서 재활 기간이 조금 그 뭐냐 약간 이제 좀 약간 걸릴 법한 그래서 그 약간 이제 톰 쿨러, 훌리오 유리아스 이두 선수가 그 어깨 류현진 선수 사타구니 코리시거는 올해 못 나와요. 토미존 받아가지고 코리시거는 올해 토미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무조건 못 나와요. 타자지만 타자더라도 토미존 수술하면 일단 그 애는 아웃이에요. 그렇구요. 보통 거기선 아웃이고, 이제 약간 이제 쾰러하고 유리아스는 올해 중에 복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이 오래 걸리는 선수들을 60일 명단에 놓는 거예요. 커쇼도 언제 갈지 몰라요.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2015년 어깨 수술 받고 60일 명단으로 갔죠. 어깨 수술 받고 60일 명단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2016년 전반기 재활 과정에서 뭐냐, 60일 명단 갔었고, 그리고 팔꿈치 괴사조직 제거 받을 때그 60일 갔었고, 그렇고 이제 이번이 60일 명단은 네 번째 가는 거예요. 이번이 네 번째 가는데,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그 60일 명단 간다고 해서 복귀가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부상자 명단 소급 시점이요, 그 5월 초에요. 5월 초기 때문에요, 7월 초 복귀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날짜는 똑같아요. 늦춰지진 않는데, 그냥 명단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름표만. 그 케어하는 건 똑같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60일 부상자 명단은 원래 40인 로스터에서 뺀 채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60일 부상자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이요, 11월에는 60일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가 돼요. 이 시기에는 부상자 명단이 전부가 해제가 되는 이유가, 10일 부상자 명단은 보통 그 40인 로스터에 다 들어가잖아요. 확장 로스터 때. 그 10일 부상들은. 근데 60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이 될때그 선수 보유권 문제 때문에 그 장기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었던 선수도 보유권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40인 로스터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겨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기간까지는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보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스프링 캠프에서 만약에 뭐냐, 개막전에 출전 못해. 그러면 다시 60일 부상자 명단 놔도 돼요. 스프링 캠프 끝날 때. 그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부터 다음 시즌 개막전까지는 60일 부상자 명단이란 없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그 60일 부상자 명단 있을 때 부상자 명단 해제 몇번 했어요. 선수 보유권 때문에.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은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뭐그
일단은 류현진 선수는 4월까지 선발 투수들 중에서 제일 잘 던졌기 때문에 일단은 올 경우 무조건 선발 등판은 시켜줘요. 더군다나 이제 팀에서 트레이너들이 몇 년씩 있어봤잖아요. 류현진 선수는 불펜으로는 안 된다. 주치의도 반대했거든요. 닐 엘라트라체. 그래서 일단 팀에서도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선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6경기 던졌잖아요. 거기서 평균 자책점이 2.12예요. 그래서 만약에 후반기에 복귀할 경우 뭐냐? 대량 실점 이런 것만 안 하면 뭐 1이닝 8실점, 3이닝 7실점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잘하면 올해 2점대로 끝낼 수도 있어요. 시즌을. 올해 2점대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요. 류현진 선수는. 컵 이거? 아니 나도 컵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 따라 마시는 거예요. 다들 알 텐데? 아는 분들은 알아요. 뭐 방송 같이 방송할 때몇번 같이 나왔는데 뭐. 내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좀 류현진 선수는 좀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기사는 네 네이버 스포츠 여기 헤드라인에 떴고요. 몰라 지금은 헤드라인이 아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헤드라인이 이제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디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아직 헤드라인 안 빠졌어. 아직 제 거, 아직 내 거, 내 기사 헤드라인에서 아직 안 빠졌고, 위치만 좀 바뀌었어요. 위치만 바뀌었고, 하여간 뭐 이쪽으로 좀 바뀌었고, 하여간 저는 네. 가끔 제 기사가 요 포털 스포츠에 헤드라인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그런 날이 댓글이 많아요. 내 기사가 포털의 헤드라인에 올라간 날 이런 날들이 댓글이 많아가지고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댓글 읽기 컨텐츠 하려고 내가 이거 스포츠 분석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자, 댓글 읽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을 한번 열어볼까요? 댓글 한번 그냥 전체 댓글 더보기로 한번 볼게요. 배댓 베스트 댓글. 콘돔 보고 순간 빅섹스인 줄 알았네. 바톨로콘은 있잖아요. 엄청 막 뱃살 막 만지는 그런 투수. 바톨롱콜론. 빅섹시. 그리고 진짜 다섯 선발 모두 부상 신기록 수준이네. 타선은 살아나는데 선발이 문제네. 계속 불펜을 돌려막다가 분명히 탈생긴다. 로스터 운영에 대해서 아주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줬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자들 보면 수준이 천차만별이네요. 나는 이런 댓글이 제일 좋아요. 콘노는 그냥 마이너 뎁스 채우기용 같은데 괜히 기자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원래 프리드먼이 남이 버린 애들 많이 좋아서 데리고 있다가 DFA 시켰다가 다른 팀에서 안 데려간 마이너 이관한 방식으로 선수 보강 많이 함. 아니 뭐 내가 그렇게 큰 힘이 부여한 건 아니에요. 지금 콘론이요.
일단은 지금 다저스의 DFA 데리고 오자마자 일단은 40인 로스터에는 넣어놨는데 일단은 지금 그 트리플 A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에 가 있어요. 콘론으로는 다저스의 힘을 보태지 못하겠다. 담배끈자 류현진 다저스 다시 살아나라. 근데 기사 엄청 자세하게 잘 써놨네. 초보다 알기 쉽겠군. 기사가 너무 길다. 아예 월간 기사를 내시죠. 니 대가리가 돌대가린 것부터 반성해라. 인생도 요약돼서 한 20년 살다 가면 딱일 듯. 여기 답글에 답글 한번 좀 볼까요? 빅스시. 갑자기 여기는 뭔, 그, 콜론 얘기로. 얘는 비방 욕설로 신고를 할게요. 내가 요 댓글에 답글을 내가 안볼줄 알았지? 난다 신고해요. 부산감 안 하고 뭐 가성비로 써먹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답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자식 빅리그 좀 바꾸마잉. 트리플 A 마이너도 얘돈 되는 시장이거든. 가능성 있는 유망주는 마이너를 붙잡는 거지. 제대로 된 기사네요. 이 긴글을 다 읽다니 그만큼 자신 기사는 100점 드립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참 고맙네요. 콧눈 터질 수도 있음. 충분히 포텐 있음. 달빛 말고 금강 벌개 모시왔음. 우승하고 올해도 안전빵인데. 선발이 모두 아웃인데 선두 싸움은 다저스. 다른 팀이 못하는 건가? 다저스가 잘하는 건가? 주우심. 방출하고 건강한 투수 영입했으면 글쎄요. 류현진이 왜 끝이야? 자, 비방 댓글은 저는 신고를 할 거예요. 저 비방 댓글은 무조건 신고하고요. 사타구니 강화 훈련 좀 해라. 뭔 놈의 피지컬이 저질이냐? 뚱 끝났네. 그건 말고. 개인적으로 이기면 맘에 안 들면 다저스 말고 다 이겼어요. 다 죽었어. 다 뒤졌어도 괜찮은데. 뭐야, 이건. 에휴. 선발 다 써준 거 어쩔 수 없이 이번 시즌 버려야지. 뭐 행진이 FA 대박 또 물건을 모르잖아요 이건. 공짜로 남의 유망주 득템. 13라운드인 내가 메이저물을 먹었으니 마이너스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을까. 망할 리는 없는 선택. 글쎄요 뭐 보면 알겠죠? 해보면 알겠지. 본문 볼게요. 그래서 자, 이 글들을 좀 썼어요. 이 글들을 좀 썼고, 네, 류현진 선수 뭐좀 건강하게 좀그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녹화하기로 한그두 기사에 대한 그런 좀 해설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